지난주 오송 이산업단지 인근 아파트 단지와 상가에서 누런 탁수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주일 만에 인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또다시 누런 흙탕물이 쏟아졌습니다. 청주시는 이번에도 기준치 이내라며 탁수 사고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이제 시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하얀 샤워기 필터가 물을 틀자 10여 초 만에 누런 흑색으로 변합니다. 세면대와 욕조에 받은 물은 섞여 나온 토사가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지난 주말인 27일 오후 7시쯤 청주 오송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누런 수돗물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해당 아파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층에 위치한 50여 세대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대별로 밤늦게까지 뭐 새벽 1시까지 지도를 했으니까요. 뭐 그런 피해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시키지도 못했을 거고 아마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라.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검사 결과 수돗물 탁도가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며 이번에도 탁수 사고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신 더워진 날씨에 물 사용량이 많아진 탓을 이번 소동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로 공급된 수돗물엔 문제가 없었으나 저수조 물 저장량이 부족해 펌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재가동되는 사이 아파트 내 관로에 쌓인 토사 등 이물질이 일시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내부 펌프가 멈췄을 때 멈추고 이제 다시 가동될 때 이제 뭐 그 아파트 내 그 관로에 있던 뭐 찌꺼기나 뭐 이런 건 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은 1, 2차 탁수사고의 여파가 이번 소동의 원인이 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청주시가 아파트 저수조에서 각 세대로 이어지는 배관 내 슬러지 세척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방 배수관 라인도 깔아놓고 했었는데 그걸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명목적이죠. 뭐 일단 세척이 빨리 끝나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난 1차 탁수사고 때 거 흡상이 좀 돼가지고 마무리가 잘 됐어요. 언제까지 누런 수돗물이 나오는 건지 피해 주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